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원장님의 이름이 존나 세라면, 들뜬 마음으로 입학한 대학 전공 교수님의 이름이 십스키라면,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의 이름이 김시발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기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 친숙하고 흥미로우며 기억에 남을 상호명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글로벌 기업의 작명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 대표 기업 삼성입니다. 삼성그룹은 1938년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 세운 삼성상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삼성의 한자어를 직역하면 세계의 별이란 뜻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인 호암자전에 따르면 삼은 크고 많고 강하다는 뜻이며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지. 삼은 밝고 높고 깨끗이 빛나며 또 영원한 그 무엇이야. 이런 바람을 담아 삼성이란 이름을 지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런 질문들을 남겼는데요. 철학적인 질문들을 미루어 보아 이병철 회장의 남다른 고민과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 문화를 좋아했던 이병철 회장이 당시 유행하던 일본식 장명법에 따라 삼성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일본 1위 재벌이었던 미쓰이는 삼정이었고 2위 재벌이었던 미쓰비시는 삼릉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상인계에서는 상호에 삼자가 붙으면 대박이 난다는 속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삼성의 영원한 라이벌 힘내라 LG입니다. LG그룹은 GS그룹과 사돈 관계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05년 LG와 GS로 계열이 분리되기 전까지 50년 이상의 잡음 없는 동업자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현재 LG그룹은 1947년 설립된 현 LG화학의 모태인 락키화학공업에서 출발했습니다. 락키라는 단어는 럭키에서 유래했지만 즐겁고 기쁘다는 뜻의 락키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락키화학공업은 럭키치약, 비누, 플라스틱 식기류 등 기초화학 분야의 생활용품 제조에 큰 성공을 바탕으로 1958년 현 LG전자의 모태인 금성사를 출범하게 되는데, 라디오 텔레비전을 출시할 당시 골드스타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1974년엔 럭키그룹, 1983년 전자사업이 커지면서 럭키금성그룹으로 불리다 1995년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기업의 사명을 영어 약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럭키와 금성의 각 앞자를 따 현재 LG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LG는 광고 캠페인을 통해 Life is good을 슬로건으로 홍보하였고, 대중들은 LG의 뜻이 Life is good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LG는 올해 2019년 상반기 월프를 제치고 가전 분야 전 세계 매출 1위를 달성하면서 가전은 역시 LG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1100조에 달하는 거대 공룡기업 애플입니다. 애플은 기업의 규모와 인지도만큼이나 장면과 관련하여 다양한 설들이 존재합니다.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의 신비주의적 항구는 잡스가 사망하면서 영원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워즈니악은 잡스가 타계한 날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잡스가 공동체를 이뤄 경작되고 있었던 사과 과수원을 방문한 뒤 애플이라는 이름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로고를 디자인한 롭 야노프 역시 과거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는데요. 잡스는 유기농 사과 과수원에서 일을 했었고 애플이라는 이름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잡스는 사과가 영양가가 풍부하고 포장하기도 쉬우며 쉽게 손상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사과를 가장 완벽한 과일이라고 생각했고, 잡스는 애플이 완벽한 회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다른 더 좋은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백도어, 기술 탈취 등 통신장비 보안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자존심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중화를 위하여 라는 뜻으로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화웨이의 창립 멤버인 런정페이 회장은 중국의 통신기술 발전을 위해 심계중화, 유소자기, 즉 중화를 품고 할 바를 적극적으로 이룬다는 뜻을 내걸었고, 마지막 두 글자를 따 중국 간체로 화위, 지금의 화웨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화위를 우리 어순으로 풀이를 하면 중화를 위한다, 중국을 위한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말과는 달리 중국어는 4개의 성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제 중국인들은 화웨이의 두 번째 글자 발음을 이성으로 읽습니다. 이성으로 읽었을 때는 한다는 뜻이 되며 위한다는 뜻이 되기 위해선 사성으로 읽어야 됩니다. 한글로는 그 차이를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인데요. 화위의 화자를 중화로 해석하면 중화가 일을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화유위, 중화민족을 위하여 분투한다, 중화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뜻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화웨이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중화 유희를 검색하면 수많은 언론 기사와 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의미들을 전해 들었을 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런정페이 회장은 실제로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장교 출신입니다. 정보장교, 통신장교 출신이라는 설도 있지만 실제로는 공병부대에 가까운 병과를 지냈습니다. 이외에도 화웨이는 수많은 베일에 쌓인 기업인데요. 확실한 것은 군 경력과 화웨이의 장명 배경을 미루어 보아 런정페이 회장이 애국심이 강한 사람임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애국심으로 무엇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숨겨진 의미를 가진 기업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을 딴 기업들도 있습니다. 맥도날드, 리차드 맥도날드와 모리스 맥도날드 형제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존슨앤존슨, 이름부터 존슨 같은 존슨앤존슨은 로버트 우드 존슨, 제임스 우드 존슨, 에드워드 미드 존슨의 형제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름 참 X같다고. HP, 데이비드 패커드, 빌 휴렛의 이름 약자에서 유래했습니다. HP의 경우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회사의 이름을 정할 때 누구의 이름을 앞에 둘 것이냐를 두고 동전을 던져서 정하기로 합니다. 한국이었다면 이런 경우였을 겁니다. 이순신 나오면 휴렛 패커드, 숫자는 패커드 휴렛, 인정? 응, 인정. 그 외에도 자신의 이름을 딴 기업은 수없이 많습니다. 구찌,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발렌시아가, 돌체앤가바나. 마지막으로 지식블라는 지식과 블라블라의 합성어로 지식을 부담없이 가볍게 이야기하고 싶은 바람을 담아 지식블라라고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름의 의미와 장명 배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역시 각자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브랄 형님, 무진장 큰스님, 야동왕 형님처럼 임팩트 있는 이름은 아닐지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를 대한다면 상대에게는 특별한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이름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블라였습니다.